먼저 오늘 참석하신 18분에 대한 입장장 및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경제부시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고 김진우 기부교통공사 팀장입니다. 교통공사? 표창장 SK텔레콤 부사장 김정일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2023년 12월 27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황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책임연구원 이찬구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귀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장 홍준표.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 연구원 정지환. 그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대학교는 평소 실전 업무 추진과 대구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7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27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대구시가 다 감사드려야 될 분들인데 저희 감사의 마음을 그동안 대구시가 섬유산업에만 치중해와서 이렇게 대구 경제가 뭐 30년 동안 1인당 GRDP가 전부 꼴찌라는 이런 불명예 속에서 동력으로 하고 추진한 그 과정에 이제 다섯 가지 중에 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역점적으로 시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한번 인터넷 속에 찾아보니까 자동차가 최초의 자동차가 도시항공교통수단이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인가라는데 이미 이제 수도권은 시범 노선을 운영을 해요. 전자통신기술과 IT에 접목된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우리가 작년에 그죠 이미 UAM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비수도권에서는 우리 대구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용과 영업용을 좀 차용해서 영업 특히 화물에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서 화물차들이 친환경차로 전환되면 그 우리가 그동안 미래라고 생각한 것들이 이미 지금은 현실에 와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대구시가 또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보다도 앞서 나가는 선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인사를 마치고 내 인사하고요.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하고.
가봤고 이 회의실도 한 세 번 모았고요. 대회의실도 가봤고 그 전까지 대볼 일이 없었는데 시장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열심히들 하세요. 기업을 가만 안 놔두시고 뭐든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 곳은 지방정부, 수도권, 이렇게 우리 국민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대구는 뭐 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좋은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좋은 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하고 해서 트라이를 하고 이제 시제품 승인 작업을 일단 좀 준비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예. 그럼 여기 지금 CS 참여하는 데가 대형체비 네. 참여하시고 네. 달려도 당연히 가실 거고 현대라티아는 실제 그 미래 모빌리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제가 CES를 가보고 느낀 거는 아 이건 이제 기름 이 CES지 그냥 미래 모빌리티 방향이더라고 보니까 저 제가 느꼈을 때는 거기 그 인식이 상당히 이제는 그 지역이 좋은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일단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좀 이제 거기 있는 캠퍼스를 모빌리티 캠퍼스라고 이제 바꾸고 특화해서 여기가 이제 발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부터 저희 나름대로도 그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상을 주시니까 제가 더 힘을 받아서 제가 얼른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전문 인력도 배출해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 지금 대학은 우리 개명대학이 유일하죠.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개명대학교가 우리 미래모빌리티 사업에 진짜 그런 심장 같은 역할을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뭐든지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엑스포는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를 뭐 더 키워야죠. 네. 이제는 기업분들이나 이제 저희가 행사를 다녀보면 사실 좀 편견을 가지고 많이 그 접근하시는데 이제 저희 행사 같아서 저희가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계신 분들께서 저희 행사장을 찾으셨을 때 불편함 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확대해서 기체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박남이가 갖고 있는 그 방법과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요. 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 더 좀 잘할 수 있게 미래 모빌리티과가 뭐 어마무지 잘하는 걸 제가 이해한 겁니까? 네. 전예관님이 네. 그 미래 모빌리티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대구시를 돌릴 만한 그런 성과를 한번 만들어서 1년 뒤에는 더 풍성하게 한번 이분 지금 오신 분들을 다 다시 얼굴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표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미래모빌리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